이게 샘이 약간 이 얘기 하고 들어갈 건데, 사실은 뭐 오늘 D-몇이야? 100일, 그치? 근데 사실 날짜를 세는 것 자체가 막 엄청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해.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? 하던 대로요. 그죠?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볼게. 얘기를 해볼게. 여러분이 이 시점에 뭘 하면 되나? 뭘 하면 되나? 한국사 아니고 동아시아와 세계사 강사로서.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D-100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야, 적은 시간이야? 아, 되게 적어요라고 하잖아, 그치? 근데 이거 원래 되게 많은 시간이야, 되게.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장담하는데 나중에 D-한 30? 혹은 뭐20 이렇게 오잖아? 그럼 다, 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? 아, 100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. 막 이렇게 말해. 그리고 마지막 수능 딱 직전에 뭐라는 줄 알아? 아,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해.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막바지 올수록 뭐 100일? 일주일? 뭐, 한 달, 한 달은 진짜 많은 시간이고, 사실, 일주일만, 이것도 되게 많이 간절하게 바란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수능 직전이 될수록 그런 마음을 가져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날짜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만, 왜냐면 눈 뜨고 일어나면 날짜가 줄어드니까, 이것만 보니까 점점 준다고 생각하는데, 이거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가진 이 시간 동안에 해왔던 습관대로 계속하니까 잘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치? 그거를 좀 버려줘야 되지, 사실은. 이렇게 말하잖아. 초능력을 발휘하면 된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? 근데 거기서 뭘 빼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, 물론 내가 뭐 아주 못한다고 내가 여러분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건 아니야. 어떤 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에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거, 그거를 하나만 제거하시면 돼요.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? 대부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주어진 시간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.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지, 뭔가. 공부 말고 딴거 겁나 재밌거든. 그래서 뭐 휴대폰을 본다던가, 뭔가 다른 거를 해. 그럼 그런 것들 혹은 그것 때문에 내 스케줄 관리가 안 되는 거야. 너네를 실력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있잖아. 그걸 딱 하나만 제거해. 그거 하나만 딱. 그러면 되게 많은 걸 잘할 수가 있어. 이제까지 안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. 그죠? 내가 말한 게 뭔지 몰라도 그것 때문이잖아. 그거 하나만 제거하라고. 그럼 갑자기 나아질 수 있어. 초능력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. 계획. 자, 계획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100일쯤 되면 뭔가 계획을 세워요. 플래너를 새로 사고 뭐 펜도 새로 사고 뭔가 준비하고 이러잖아. 근데 계획을 자,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. 세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도 알지? 할수 있는 만큼 세운다. 알잖아, 그죠? 무리해서 세웠어? 내 실천하지 못했어? 자존감이 떨어져. 그래서 그럼 계속 나는 다운, 다운, 다운. 나에 대한 평가가. 계속 다운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아요. 당연히 이건 무리하면 안 되지. 무리하지 마세요, 그죠? 무리하시면 안 돼요. 다 알잖아. 근데 계획에 실천 부분에 대한 걸 말해볼게. 실천. 실천 어떻게 하면 돼? 빡세게 막 하면 돼? 그럼 되잖아. 그죠? 그렇게 생각하잖아. 근데 사실은 실천도 원래 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은근히 상당히 중요해요. 왜냐면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. 너네가 문제집을 10쪽씩 풀기로 했어. 10쪽씩. 그러면 첫날 10쪽을 풀었어. 오케이. 두 번째 날 10쪽을 풀었어. 오케이. 세 번째 날 갑자기 막 시너지가 빡 생기는 거야. 너무 막 공부가 잘 되는 거야. 20쪽을 풀었어. 오케이. 잘 됐다 이거지. 자, 다음날 어떤 마음이 들까? 어제 많이 했으니까. 이런 마음이 들어요. 그래서 안 해요. 자, 그러면 다시 이때 10쪽을 할수 있느냐? 대부분의 경우에 네 번째, 다섯 번째 날이지. 이때 내일 하면 돼. 하고 안 한다고. 이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. 근데 대체로 이때 되면 또안 하지.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 시간을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이거를 쭉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. 10쪽씩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. 알겠지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볼게. 자, 지금 너네가 뭘 해야 되지? 자, 여러분은 모고를 풀고 있어요. 자, 대부분 D-100쯤에 대부분의 강좌가 다 문제풀이 강좌예요. 쌤, 저는 문제풀이 강좌를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지만, 지금 문제풀이 듣고 있지만, 저는 개념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. 인강으로 할수 있지, 그지?
자, 인강생들도 뭐 시공간을 막 초월하니까 그죠? 상관없어. 자, 그런데 자,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인강을 개념을 듣든 문풀을 듣든 정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. 자, 여러분 개념 책은 몇 개 보는 게 맞아요? 개념이 돼 있는 책은 여러 개 보는 게 맞아요? 딱 하나 보시면 돼요. 딱 하나를 파. 근데 문제 풀이는 많이 보는 게 좋아. 정리는 딱 한 개만, 딱 한 개만 하시면 돼요. 딱 한 개만. 예를 들어서 연계 교재 EBS의 수특이 있잖아. 개념이 좀 많잖아, 그렇지? 근데 그걸 열심히 봤다. 그거에다가 나의 추가적으로 학습하게 된 개념을 집어넣으세요. 자, 이 시기에 가장 하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야.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. 이거 되게 안 좋아. 왜냐면 이건 금방 날아가. 휘발성이 아주 강해. 왜냐면 해설지를 너네가 나중에 찾아서 또 볼 거야? 너네가 본 시험지도 다시 안 보잖아. 그죠? 해설지 다시 안 본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 어디에 되지? 자, 지금 하는 사람들 꽤 있지? 자기만의 노트? 그지? 이거는 자기만의 노트나 이게 쌤 저는 글씨 너무 쓰는 거 힘들고요. 그리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. 정리 못하겠어요. 혼자 하는 거 못하겠어요. 그러면 개념 교재 하나를 정해. 개념 교재. 너네가 제일 많이 본 거. 정해서 여기에다가 잘 들어. 방금 푼 문제가 내가 봤던 개념 책이나 노트에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. 이 문제가 나왔어. 오스만 제국이 나온 거야. 그럼 오스만 제국이 우리 교재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보니까 셀주크 튀르크가 나왔어. 셀주크 튀르크에 대한 얘기 어디는 찾을 수 있어야 돼. 쌤, 전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응용 문제가 많아가지고요. 예를 들어서 지역사 문제가 나온 거야. 지역사 문제니까 요 지역에서 국가가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. 이걸 다 물어본 거야. 그럼 어디서 찾아요? 그런 건 써야지. 너네가 직접 써야지 그런 거는. 어디다가?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써서 이거를 점점 늘리라고. 이 안에 들어간 내가 아는 개념을 늘리란 말이야. 이거 언제까지 가고 와요? 수능 끝까지 가져와요. 수능 끝나면 이거를 화형식을 하든 뭘 하든 너네 마음대로 해. 근데 이거를 수능까지는 갖고 가야 돼. 그래서 내가 계속 보고 이거 딱 피면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친숙한 책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돼.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. 쌤, 전 노트 없는데요? 노트 없이 만점 나오는데 그런 친구는 이미 바탕이 다 되네야. 그런 친구는 할 필요가 없지. 나중에. 고마워. 그래서 여기서 자, 노트나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하나가 필요해. 하나 없으면 안 돼요. 자, 이거는 쌤 저는요 이런 경우 있어. 쌤 저는 개념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책이 너무 쓸칸이 없어서 포스트잇 붙였어요. 되게 열심히 한 친구야. 다 붙였어요. 아, 근데 제가 하다가 되게 짜증난 게요 이거 날라갔어요. 이거 날라가서 잃어버렸대. 여기를 붙였는데 날라갔어요. 이러는 거야. 그런 경우 있어. 이거 되게 열심히 한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. 그럴 땐요. 이거 옛날에 고시 공부하던 분들이 하던 건데 여러분 고시까지는 아니잖아. 그치? 근데 외고 애들, 특목고 애들 고시 공부할 때 하던 방법이야. 여기다가 아예 그냥 추가할 내용이 많아 보이잖아. 그러면 한 장 붙여. 이렇게. 이 사이즈만 이렇게. 책을 붙여서 여기 써. 여기. 그럼요. 내가 나중에 뭐 틀렸어? 아, 내가 여기 쓴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아. 하고 찾아보시고 이걸 또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하나의 책에 내가 공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게끔 너네 수능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거 본 시험지 모의고사 이거 또 몇 번 볼 것 같아? 거의 안 봐. 내가 말하지 제발 날아다니게 하지 말라고. 근데 날아다니게 하지 않고 모아놔도 다시 잘 보지 않아. 그럼 어떻게 돼요? 모아서 여기다가 정리해야죠. 여기다가. 뭐만 보고 공부하는 게 하수라고요?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시는 거 하수예요. 근데 전 이것만 이렇게만 보는데 전 만점 나온다고요. 그런 건 이미 만점이 됐잖아. 그런 친구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. 이거 한번 했었으니까. 알겠죠? 자, 지금 현재 문제를 많이 풀고 있지만 그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더 잘 가져가려면 이거 만드셔야 돼요. 알겠죠? 자, 꼭 기억하시고 자, 여러분 내일 D-100이잖아. 막 놀 거예요? 그러지 마. 어떻게 하던 대로 하지.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돼요. 알겠죠? 근데 하던 대로인데 뭐만 제외하라고? 내가 공부할 때 했던 가장 안 좋은 습관 혹은 내가 공부를 안 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습관 한 개를 버리세요. 선생님 저는요 넷플릭스를 봐요. 미친 거 아니야? 이 시점에? 그죠? 그걸 보지 마. 그거 한번 보면 빠져들잖아요. 그렇죠?
그럼 전 유튜브를 봐요. 미친 거 아니야? 유튜브를 본다고? 지금 이 시점에?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. 그거를 빼버리라고. 알겠죠? 빠샤. 본속 갈게요.